Yes! イエスけどいいの? イエスけどいいの? Yes, me! Me! Yes, 사람 불러놓고 뭐 하는 거야? 기자님. 야, 박준경이 아직도 연락이 없어? 네, 계속 전화를 안 받습니다. 얘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거? 근데 너, 나 팔아서 황기석이 라인 타는 놈 아니었어? 이 새끼 웃기네. 사람 죽였다, 살렸다. 또 죽고 싶지 않으면 기자회견 똑바로 잘하십시오. 이런 건방진 새끼가... 의원님, 박준경 씨가 걔한테 칼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어깨 부분 자상으로 출혈이 심한 상태입니다. 현재 모든 바이탈 수치가 불규칙합니다. 바로 IV 준비해 주시고 CS에 연락해서 긴급부터 요청해 주세요. 그래? 고마 알았다. 니는 단기 피해지라. 아, 이 독한 가시나 보소 이거. 울사원 내놔. 일이 급하게 됐다. 중경 환자 상태는요? 많이 안 좋습니까? 누구시죠? 서울지검 장태주... 아니, 박준경 씨 보호자입니다. 출혈이 심해 응급수술 중입니다. 정확한 건 아직 모릅니다. 범인은 잡았습니까? 아니, 어떤 새끼들이 백주대 나서 이런 짓을 저지른 겁니까? 범인들은 현장에서 도주해 지금 수사 중입니다. 오늘 10시에 예정됐던 백인수 의원님의 기자회견이 취소됐음을 안내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언론인분들께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왜 취소하신 겁니까? 이후에 의원님께서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일을 소상히 밝힐 예정입니다. 검찰 협조부에서 손을 씻어주십시오. 현재 의원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배님. 의원직 유지 가능한 벌금 100만 원 이하로 공소장 맞춰놓겠습니다. 대검 윗선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의원님 지역구에 중단된 재개발 사업은 제가 비용 확실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술도 한 잔 사. 여부가 있겠습니까? 날짜 주시는 대로 확실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은행이야. 지금 이달치 송금하고 있어.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사발이려고 죽고 싶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어? 우리의 캐나다 학교 입학이 갑자기 취소되고 새를 얻은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 어떤 놈이 내 아내한테 당신 명함을 주고 갔어. 이게 무슨 뜻인데? 내가 가진 펀드가 당신 애가 다닐 학교에 돈을 좀 썼고 또 당신 아내가 얻은 집에도 돈을 썼단 뜻이죠. 이거는 사파리력이! 그렇게 쓰는 돈의 반의 반만 나한테 그냥 줘도 우리 사이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다고 내가 말했잖아. 왜 쉬운 일을 이렇게 어렵고 불쌍히 하는데. 와, 죽기 싫으면. 너 같은 놈한테 내가 왜? 잘 들어. 너같이 죄수들 푼돈이나 빨아먹는 쓰레기들은 진짜 돈의 힘을 잘 모르나 본데 나 정도 되면 너 같은 건 얼마든지 지옥으로 보낼 수 있어. 아니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말 잘 듣는 게가 필요할 땐 주인이 누군지부터 가르쳐줘야 되니까.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요거 펀드 넣는 게 누구 특수부 새끼 검사들이고 요 펀드는 대금 영감님들. 혹시 빠진 인사들 있는가? 단디 챙기래. 이 대구고검의 이 검사장 빼고 그 자리에 광주 황 선배 놓으시죠? 맞나? 그렇게 하고 마. 아무튼 진간에 큰일에 울서 욕받디. 이제 곧 인사철입니다. 말 한 세게 단속 잘하시고 펀드 운용도 문제없...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무리 자스가. 이제 나도 우리 사옥에게 맞는 제1금융권의 전문기업이 나이겠나? 늘 그랬듯이 개발하게 단디하구만. 좋습니다. 영 이장은 바업 펀드를 론칭했다. 하지만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해 이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 바업 펀드의 설계는 다단계 폰지 사기에 가깝다. 새로 가입하는 고객들의 돈으로 먼저 가입한 고객들의 수익금을 챙겨주는 방식인데 아래를 떠받치는 더 많은 신규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신뢰도가 높은 남산은행으로 포장했다. 어쨌든 지금까지 바업 펀드는 폭발적인 가입률을 보이며 성공적이다. 큰 돈을 손에 쥔 명예장이 펀드 약관에 따라 안전한 투자를 할 신사는 아니다. 펀드 자금을 뒤로 빼돌려 주가 조작을 통해 큰 수익을 내려 달려들 텐데 명예장은 어떤 회사를 노리고 있을까? 주임님.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어제 야간 당직 쓰셨잖아요. 네, 이제. 이제 가야지. 한번 둘러보고 갈게. 아, 예.
위에 테네타 입 밖으로는 원상복귀 되는 거죠?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좋은 집도 구해드릴 겁니다. 그럼 이거. 아, 이게 뭡니까? 주인님이 갖고 있는 주식을 좀 봤는데 지금 있는 거 다 처분하시고 거기 적힌 대로 포트폴리오 새로 짜요. 선물입니다. 다른 타이밍에 내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어떤노? 이야, 이거 시나리오는 끼깔난데. 괜찮겠어요? 뭐가? 아이고, 우리 싸우. 황 셰프가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끼는데. 얼마 선배 후배 영감님들 챙겨주는 돈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 똥물에 손 담그는 일은 내 몫인기라. 이야, 숭고하다, 숭고해. 아, 역시 우리 회장님. 내가 인생적으로 다 가지고 배울 게 많은 분이야? 총알은 충분하니까네. 선수들, 주포 선수들 A급으로 섭외 확실해. 하모예, 내컹 원투데인겨. 작전 확실히 하겠습니다. 중석. 까불지 말고 자식아, 딴 데 해라. 여기에 공에도 풀로 때려. 작전? 역작전. 확실한 거야? 너 여기 있으면 저 우리 펀드 지금 한강가기 일보 직전이야.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 왜 그래, 너답지 않게 불안하게. 데이터나 숫자보단 마음을 따라서 찾은 결론이야. 내가 명의장의 입장이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확실하네, 그럼. 집어주신 회사가 다 상한 거예요. 아, 처음에 슬슬 오를 때는 신나고 신기했는데 이렇게까지 지고 오르니까 조금 무섭습니다. 내일 오전쯤이 시작되면 가지고 있는 종목 전부 털고 빠져요. 벌써요? 아니, 다음 주까지는 꺾이지 않을 거라고 좀 난린데. 어, 알겠습니다. 우리는 486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진짜 작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피고인 측 먼저 진술하시죠. 재판장님, 재판에 앞서 제 변호인 모두를 해임하겠습니다. 모두 정숙하세요. 무슨 소리야? 모두 정숙하세요. 피고인, 그런다고 공판기일 연기되지 않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불이 감소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럼 새로운 변호인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박준경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갑시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측은 검사가 주장하는 모든 공소 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주장합니다. 박준경을 변호사로? 네. 뭐 정면으로 붙어보시겠다 이런 건가? 잠깐만. 저 황기석 부장님이시죠? 그런데요? 아유, 안녕하세요. 저 제소자 4816 은용 씨가 부장님께 이걸 좀 전해드리라고 해서요. 수고하십시오. 나 다시 전화할게. 어? 오무서우! 이 시간에 무슨 일이고? 오메가 케미칼, 선진테크, 클레이 FNC 이 회사들 주가에 손댄 거 맞습니까? 봐라 사우야, 나는 바우펀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갖고 시세 조정, 허위 공시, 대량 보유보고 위반 등등등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지금 당장 수갑 채워드릴까요? 와 그러노? 에이? 이게 어제 내 혼자 쫓아가는 일이가? 아직 주식은 안 파셨죠? 와, 무슨 일인데? 그 회사들 지금 인천지검에서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먼지까지 쓸어 담는 겁니다. 화장실 변기까지 샅샅이 뒤지세요. 한 부장님은 압수수색 시작했네요. 시장에선 악재 반영에 주가 떨어지고 있어. 영 회장이 지금이라도 털어버리면 손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신 부당 수익 실현으로 주가 조작 혐의는 확실해지는 거지. 검찰 수사 맡고 덮는 거야. 그쪽 장인사의 전문인데. 이번엔 사위 쪽이 허락하지 않겠지? 우리 사원 말이 맞네. 이 옷까지 이빨 땡겨서 탈락했는데 지금 당장 견뎌야겠다. 아니요.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웬마야. 악자 두고 타이밍 놓칠 뿐면 다 난리 뿐다. 지금 당장 빨리 팔아야 된다고. 지금 그까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까지 돈? 이게 어떤 돈인지 알아? 여기서 손실 보면 바우펀드 짱살난다 말이다. 바우펀드 자금도 건드린 겁니까? 그래 맞다. 지금이라도 팔면 개한타! 주가가 조작 극하는 거! 조작 극하는 거! 니까 우야돈도 막아보면 되는 거 아이가? 이 미친놈! 이게 저지 뭐! 손실이 얼마인지 알아! 내가 이거 다 장인어른이 버린 짓 아닙니까? 내가 왜요? 내가 왜! 매번 그 똥을 치워줘야 되는데, 응? 이놈이 짜증이야! 바우펀드고 뭐고 이번엔 알아서 수습하세요. 영인주 회장님.